자,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아티스트는요. 아. 블링블링. 아, 저는 이 그룹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럼요. 보컬 뭐 안무 다 뛰어나죠. 실력파 아이돌 바로 빛돌이 샤이니입니다. 아. 아, 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나달 타이밍이에요. 샤이니즈 백. 했어, 했어. 자, 팀 이름이 뭐 샤이니니까 아. 그만큼 이게 진짜 이름 따라가는 게 있어. 확실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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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반짝이고 네. 블링블링해요. 무대 위에서. 정말로. 아, 뭐 첫 데뷔 때부터. 아, 그럼요. 이때 저는 정확히 기억나요. 저도요. 언제 어떻게 보셨어요? 활동하다 보셨죠? 아니요. 이 당시에 저는 그냥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제가 접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비주얼이 말이 안 되게 반짝여서 맞아요. 반짝거렸죠.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. 맞아요. 너무 예뻐서. 저는 고3 때인가 나왔거든요. 이분들이. 네, 네. 근데 그때 이제 MP3에 영상을 담아왔어요. 친구들이. 이 친구들을 봐라. 놀랍다. 서프라이즈다. 누나가 예쁘단다. 네.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아이돌로 나오는 게 흔치 않잖아요. 그럼요. 근데 93년생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그때 크게 놀라가지고 사실 중학교 때 동방신기 최강창이 88년생이란 거 듣고도 크게 놀랐었는데 네. 93년생이 네. 왜냐면 정말 정말 그 연예인들은 멀리 약간 언니 오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막 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크게 그쵸.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. 우리 061016님께서 국민 연하남 샤이니라고 하십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도 어떤 거 됩니까? 어떤 거? 예, 제가 좀 그 젊었을 시절에는요. 네. 젊었을 태민이었어요. 예, 제 찐애 최애. 아, 최애가 예, 태민이었습니다. 태민 씨를 가장 좋아했다. 완전. 지금도 완전 찐팬. 근데 태민 씨도 이제 네. 꽤 나이가 이제 성숙해졌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게 좀 신기해요. 그럼요. 이제 어느덧 20대 후반이 됐고. 그러니까요. 예. 이제는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많이 맞아요, 나더라고요. 맞아요. 뭐 일단 SM 소속 보이그룹은요. 굉장히 특이한 그 특유의 음악 그쵸. 스타일이 있습니다. SMP라고 하죠. SM 그쵸. 퍼포먼스 해서 사회 비판적인 가사로 데뷔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약간 통용됐었는데 엑소 마마라든가 그쵸. 아니면 뭐 동방신기의 라이징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샤이니는 그런 SMP스러운 것들이 딱히 없었죠. 슈퍼주니어 돈돈이라든가 예. 예. 샤이니만의 좀 그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을 예. 또 갖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.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골라온 샤이니의 띵곡을 소개하겠습니다.